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스토션에서 두 번째로 추천한 이펙터, 바로 필터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이펙터를 추천할 때 디스토션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제품은 1순위가 필터입니다. 자, 필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그게 왜 제가 두 번째 추천하는 이유인지도 알게 될 것이고 활용도가 엄청 높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스펙트럼 필터 같은 제품을 통틀어서 우리는 엔벨롭 필터라고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엔벨롭 필터. 자, 그럼 엔벨롭은 무엇이고 필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엔벨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엔벨롭은 시간에 따른 무언가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일단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앰프 엔벨롭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땐 앰프, 즉 볼륨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 앰프 엔벨롭인데, 엔벨롭 필터는 시간에 따른 무언가의 변화를 필터에 적용해갔다는 말입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벨롭 필터에서의 엔벨롭은 보통 어택과 디케이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택은 프리퀀시의 지정된 최고점, 그다음에 디케이는 그것이 되돌아오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해서 필터를 움직이면 우리는 엔벨롭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엔벨롭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발로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와우 페달이라고 부릅니다. 자, 필터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입니다. 자, 이것이 그냥 고정되어 있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펙트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발로 컨트롤 하든 엔벨롭으로 컨트롤 하든 이 필터가 움직여야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필터 이펙트가 먹는데, 그것이 바로 세 종류란 뜻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림대로 로우 패스 필터는 하이가 커트된 상태에서 프리퀀시가 움직이는 것이고, 하이 패스 필터는 그와 반대, 밴드 패스는 그 로우 패스와 하이 패스를 합친 것과 같이 밴드 대역만 포함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스펙트럼 필터에는 이런 필터의 종류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필터는 단독적으로 따로 작동하기도 하고 한 개의 아웃풋으로 병렬 출력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 필터에 대한 간단한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 스펙트럼 필터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알아볼 텐데, 이 용어들은 스펙트럼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모든 엔벨롭 필터에 같이 쓰는 용어니까 공부하는 셈치고 한번 쭉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편을 기대해 주세요.